그래서 근대로 접어드는 시기 유럽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작품입니다. 국왕이 사실 중세 때는 그렇게까지 힘이 세지 않았어요. 중세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 각 성이 있고 성에 영주가 살고 막 공주가 있고 이게 뭘 말합니까? 중앙집권이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중앙집권이 되고 왕이 국왕이 전횡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죠. 종교개혁.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1000년간 서유럽의 종교는 하나였어요. 근데 갑자기 막 루터가 나타나고 깔뱅이 나타나고 종교가 여러 개가 돼요. 이런 변화가 이 책 서두에 나와요. 지금 사회에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이 유토피아라는 책의 주인공이 토마스 모예요. 놀랍죠? 자기가 나와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라파엘 히슬러 다이우스라는 그 선장이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토마스 모어랑 얘기를 하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도둑 문제예요. 도둑. 혹시 여러분 도둑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둑 이렇게? 도둑 해본 적이 네. 도둑 해봤어요? 해봤다고? 당해본 적 있냐는 네. 말씀이시죠? 둘 다 없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도둑질을 하지도 당하지도 다행히 없는데 있으십니까? 수습 어떻게 하시나요? 되게 당시 도둑이 많았어요. 뭐 잡범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도둑까지 특히 런던에. 그래서 너무 지금 많다. 어제만 해도 당시는 법이 엄했습니다. 도둑질에서 교수형 당한 사람이 뭐 20명 가까이 했다. 도둑질에 교수형을 당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막 한탄을 해요. 토마스 모어랑 라파엘이. 그러면서 왜 이렇게 도둑이 많을까? 도둑이 많은 이유는 솔직히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족?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왜 도대체 먹고 살기 힘들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이제 인클로저입니다. 인클로저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영국을 가보시면은 제가 보기에 영국이란 나라는 참 재밌는 게 런던 빼고 거의 시골이에요. 네, 되게 푸르러요, 땅이. 그리고 정말 농지가 많고 양도 진짜 지금도 뛰어다니고 막 그럽니다. 런던 벗어나면. 근데 저기 잘 보시면 저 푸른 녹지에 이렇게 담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중간중간에 예, 나눠져 그쵸? 있는 거예요? 예. 저런 담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세 때는요, 소유권 개념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너희 집 땅 어디까지야? 그러면 저기 보이는 미르나로부터 저기 보이는 우물까지 뭐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빈 공간도 있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도 몰래 짓기도 하고 또 이제 어쨌든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지한다고 해서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도 했죠. 그런데 한 14, 15세기 정도 되면서 사람들이 농민들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양이요? 예. 갑자기요? 모직물 산업이 발달을 해요. 양모. 예. 그리고 영국은 그냥 뭐 밀 같은 거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아, 수입이 좋았군요. 그럼요. 양 키우는 게. 그래서 한마디로 생존을 위한 농업에서 약간 상업적 농업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양은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냅두면 자꾸 딴 데를 가요. 귀여워요. 그렇죠. 귀여울지 모르나 주인 네.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자꾸 얘가 딴 데 가 있고 막 옆집에 가 있고 조금 땅 있고 저기 조금 땅 있고 하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자기 땅을 한 곳으로 모으고 담을 칩니다. 이거를 담을 친다. 인클로저라고 하는 거예요. 인클로저. 아, 인클로저. 담을 치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거기 틈새 시장을 노리던 소작농 같은 분들이 맞아요. 다 쫓겨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몰래 농사 짓던 사람들도 소작농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선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양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도둑이 됐군요. 그렇죠.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도시로 점차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입장에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고 네. 주거 공간이라든가 일자리 같은 게 당연히 충분하게 없었겠죠. 그럼 가족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결국 뭘 하게 될까요?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은 큰 틀에서 보면 몇백 년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이고 큰 틀에서 영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한마디로 상업적 농업을 하면서 부가 쌓여요. 이 부를 갖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산업혁명을 쓸 수 있는 일종의 부의 축적이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시초축적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가 필요하겠죠. 공장에서 네. 일을 하려면. 잠재적인 노동자 계층이 사실은 이때 생겨난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인클로전 상당히 뭐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좋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희생되고 고통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인데 토마스 모 유토피아의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는 양들이 욕심 많고 난폭해져서 사람들까지 잡아먹는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실 재화라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재화를 축적하는 건데 재화 생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네.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실 토마스 모어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부족한 재화를 일부가 가져가는 현상이 문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개인의 재산 소유, 사적 소유가 문제다. 사적인 재산 소유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유 재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제 재화의 정당한 분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유 재산이 사라진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그냥 전체주의? 그냥 사회주의 같은 그런... 재산이 사라지면 일단...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재산이 사라지면 내가 죽어라 이래도 그게 내 거가 안 된다면 정말 노동 의욕이 생기지가 않죠. 그게 개인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도, 사회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 모 당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민이 만약에 사회재산 없어지고 평등해진다면 결국 질서가 무너질 거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나눠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라파엘이라는 그 선장이 근데 이거 좀 참고할 만한 나라가 있어. 한번 우리가 같이 볼까? 제시하는 게 자기가 옛날 대양 항해를 하면서 어딘가에서 보고 왔다는 그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하죠. 유토피아 그 얘기로 가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이제야 재밌어요. 유토피아 내용 네. 나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유토피아는 어딜까요? 어딘가 있는 나라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있지만 어디에도 그렇죠? 없는 곳. 사실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해도 문제야. 그래서 사람 찾아가면 어떡해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 있는 섬나라입니다. 신대륙 어딘가 있는 섬나라. 그런데 어딘가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그곳을 묘사합니다. 54개의 도시가 있어요. 유토피아 안에. 근데 모든 도시가 똑같습니다. 또 그 도시 안에 들어가면 그 집이 모두 구조가 똑같아요. 무서워요. 별로다. 그리고 가족은 15명 이내고요. 15명이 넘어가면은 강제적으로 분가를 해야 됩니다. 내 가족인데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경제 단위인 거예요. 경제 단위. 그 가족이 작업자들 같은 경제 단위 15명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처녀 총각이 이제 단체로 맞선을 보거든요. 단체로 맞선을 보는데 더 충격적인 건 네. 모두 나체로 맞선을 봐요. 그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전 성교 시 사면이 없을 경우에 결혼을 못하고요. 간통을 하게 되면은 처음엔 노예가 되고 또다시 그 짓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생산 방식도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도 있는데 당연히 여기도 공동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하루에 6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노동이 면제되는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 바로 교수들입니다. 학자들. 그냥 그들은 정신노동이 노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유토피아 계셨으면 안 하셨겠네요. 저는 거기서는 이제 일 안 하고 근데 문제는 뭔가 문제는 뭔가 그럼 만약에 학자가 성과를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해야 돼요. 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대학교에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할까 지금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도대체 뭘 위해서? 도둑 없애려고. 도둑 없애려고요?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불평등을 없애는 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공동 생산에서 공동 분배하는 걸 넘어서 사실은 이 사회의 시민들은 지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이렇게 공동 노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갖기 위해서예요. 물질적 평등을 넘어서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가치인 지적인 쾌락을 이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이죠.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공부할 시간이 생기고 실제로 이 나라에서는
노동이 끝나고 모여서 마을 회관 같은 데 모여서 모든 시민들이 교양 강의 듣고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네. 보이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독특한 그런 것들이 전혀 존중받지 않는 사회죠. 근데 꼭 토마스 모 아니어도요. 많은 유토피아 관이 이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뭔가 유토피아가 그 낙원 같지가 않고 무슨 수용소처럼 수용소 느낌이죠. 예, 느낌이 나네요. 군대인데 군대. 그렇죠. 거의 군대죠. 사실 토마스 모만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많은 유토피아관이 약간 전체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플라톤이 그렸던 그런 유토피아도 그러니까 철학자의 지도하에 시민들이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되는 그런 사회를 그렸었죠. 그래서 케이 포터라는 학자는 유토피아가 일종의 전체주의적 설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유토피아는 기본적으로 사회 프로그램이에요. 사회, 공동체의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제가 아까 서두에 저희가 만났던 학생이 너에게 유토피아가 뭐니? 나는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3박 4일 게임만 하는 게 유토피아라고 했잖아요. 네. 걔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사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애들 우리가 덕후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애들이 30명이 네. 모여있다. 그러면 그런 게임 매니아들의 네. 유토피아인 거예요. 그렇네요. 유토피아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위한 계획, 이거 자체가 사실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독특성이 부정당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토마스 모 유토피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토피아 관에서도 이런 전체주의적 성향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지배, 억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유토피아는 행복한 유토피아로 그려지고 어떤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처럼 그려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재밌게 들으셨죠? 네, 네. 너무 재밌어요. 예,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실제로 책을 읽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껍지 않고요. 얇은 책 좋아하거든요. 그림 많고. 그림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꽤 재밌게 넘어가고 중간중간 사파도 꽤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책이 그럼 재밌게 넘어가는 책이어서 중요한가? 이제 그건 아니겠죠. 근대적 유토피아의 특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적 유토피아를 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중세적 유토피아의 특징을 얘기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중세에는 천년 왕국 운동이 많았습니다. 8세기에 알데베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빈민들의 성자처럼 여겨지다가 나중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예, 또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11세기 브레타뉴의 에온이라는 사람도 자기를 자칭 메시아로 택한 바가 있었죠. 당대에도 일반 민중의 버전에서 이 유토피아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끝이 좋진 않았죠. 우리가 흔히 한 1500년대부터 근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너무 현대적인 생각이고 당대인들에게는 중세와 근대가 막 혼돈된 세계예요. 상황이에요. 과도기. 과도기죠, 일종의. 그래서 당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호가 살던 시대는 칼로 못 자르듯이 명확하게 어제까지는 중세, 이번부터는 근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중세 근대적 요소가 혼재된 그런 시기와 사회였죠. 그래서 사실 토마스 모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영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바, 즉 근대 사회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그는 보여주었던 것이죠. 토마스 모는 여전히 대중이 중세적 천년왕국 운동을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이성과 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는 당시 여러 유토피아를 관통하는 특징입니다. 프랑스와 라블레라는 사람이 비슷하게 1543년에 모어보다 약간 늦게 유토피아 관련 책을 쓰는데요. 제목이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인데 텔렘스도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소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되게 구체적으로 막 그 계획들이 나와요. 또 조나단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를 쓰죠. 오. 걸리버 여행기 잘 보면 이것도 유토피아잖아요. 거인국 소인국. 그렇죠. 릴리퍼트라는 소인국. 그리고 심지어 떠다니는 나라도 있어요. 그 떠다니는. 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공중에 떠다니는. 네. 뭔데요? 아실 거예요. 라프타. 라프타.
라프트 천공의 천공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예, 그것도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여기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아, 이 당시에 이런 소설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구체적인 사람 언제나 꿈을 꿔요. 유토피아 책을 써야지 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 근대적 지식인들이 꿈을 꿨을 때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 꿈을 꾸고 그렸던 것은 분명 중세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